빅뱅 출신 지드래곤이 최근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복귀가 무산되자 지난달부터 지드래곤과의 추억팔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의 지드래곤에 대해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내용과 과거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욱은 유튜브 복귀가 무산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지속해서 본인의 일상과 추억을 소환하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7일 트위터를 통해 요즘 두건이 다시 유행인가? 두건을 즐겨하던 내가 7살이었을 때 지용군한테 신압으로 영감을 줬던 걸까? 난 한참 앞서갔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지드래곤의 최근 패션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지드래곤이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두건 패션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고영욱은 이를 보고 자신의 과거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고영욱은 지드래곤에 대해 언급하며 권지용 군이 7살 때 내 역할을 맡고 나를 따라 소개까지 했던 것만으로도 가문이 영광이다. 이번 생이 죄다 망하기만 한 건 아닌 듯하다라고 말하며 지드래곤과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영욱은 지드래곤이 어릴 적 자신을 따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욱이 배우 이경영을 저격한 부분입니다. 지난달 역시나 트위터를 통해 이경영 씨, 과거에 법적 전과가 있는 어느 중견 배우는 술 마시는 유튜브에 출연해도 괜찮고 나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경영이 과거 법적 문제를 겪었음에도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고영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미성년자 성액수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이 더욱 주목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룰라 출신 고영욱의 최근 논란과 과거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고영욱의 행동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